갑시다. 피디님! 아유, 안녕하세요. 솔로앨범 축하해요! 다른 거 땡기잖아요. 맞아, 맞아. 떨어져. 와,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우와, 뭐, 꾸덕한 거 봐! 꾸덕한 거 봐! 형이 또 막 한 거 꾸덕. 난 진짜, 꾸덕. 나는 인생이 꾸덕한 사람이라고. 뭐지? 벌써 왜 불량이지? 아니야. 이게 불량이네. 에라. 앨범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진성을 위해. 오케이, 할 수 있어. 파이팅. 부셔버리겠어. 녹음실 가자. 그러면 그 이제 수리비를 형한테 청구할 거니까. 제가 먼저 곡을 써주고 싶다고 그랬고 흔쾌히 저희 곡을 받아주셔가지고 책에 마침표를 찍으면 그 책은 끝나버리잖아요. 근데 우리는 쉼표일 뿐이다. 되게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. 상처도 쉼표일 뿐이고 모든 게 쉼표일 뿐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. 작곡가 이대희님께서 좋은 노래를 주셔가지고 열심히 한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노래 특히 더 제가 많이 듣고 연습을 또 열심히 했거든요. 막내가 저한테 선물로 준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잘 하고 싶었어요. 남들이 하는 말은 중요치가 않아라는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. 돌려서 하는 위로가 아닌 직설적인 위로를 하고 싶었고 괜찮다고 정말 막 둘러둘러 말하는 것보다 지금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대로 충분해 이 한마디 이런 말이 약간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는 얘기인 거잖아. 그러니까 괜찮아라는 가리 하나 들으면 좋을 것 같아. 잠깐만 멈춰도 심표일 뿐이야. 좀 어쿠스틱하고 제가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그게 이 본질 정체성은 저는 담백함과 편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저는 미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. 아니 눈물 날 뻔했어요. 진짜로? 지성형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첫 번째로 나오는 솔로 앨범이잖아요.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형 뜻처럼 되게 위로가 되고 되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힘들 때마다 꺼내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